왜 나는 이 이름이 좋아? 개명은 무슨 사유 이유가 있어야 돼. 맘에 안 들어. 이유가 있잖아. 맘에 안 들어서. 아, 그냥 무조건 맘에 안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면 그럼 다 개명해 이게? 티비. 자, 여러분들이 걱정해 준 덕분에 뚜아 기침이 많이 났습니다. 박수. 지금 기침 이제 거의 안 하죠? 네. 하긴 해? 조금. 하긴 하는데 아주 조금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뚜아가 약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어? 그다음에 잠도 잘 자니까 금방 낫는 것 같아. 또 귤을 그렇게 먹어요 또. 귤맨이에요. 저 어제 귤 통째로 한 5개 먹었어요. 아 진짜? 역시 귤맨. 근데 저녁도 많이 먹고 잠도 네. 12시 안에 잤어요. 12시 안에 잔 게 자랑입니까? 아무리 금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아 어쨌든! 자, 오늘 우리 집에 재밌는 일이 생겨서 카메라를 켰고요. 뚜아가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개명! 아니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수아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대. 이게 왜 나왔냐면 수아수지라는 이름을 제가 직접 지었거든요. 그 전에 이름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뚜아뚜지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컨텐츠를 하게 됐어서 일단은 저희 아이들의 이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이름. 자, 뚜 아, 뚜, 지. 좋아해요. 자, 이게 지금 이름이죠? 근데 이게 진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채널을 처음부터 보거나 아니면 저희 본명을 모르시는 분들이 요거는 저희 진짜 이름이 비슷하지만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예명입니다. 뚜아뚜지. 저희 본명은 왜 뚜아뚜지냐면 네. 설명해주세요. 네. 그냥 귀엽게 부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애기 때 했던 건데 그게 유튜브 채널 이름이 된 거예요. 진짜 이름은 자 수 아 잠깐 이게 왜 반대로 나오지? 반대로 써야 되나 그러면? 자 진짜 이름은 수아죠. 그리고 수지예요. 이거는 순전히 제가 지었습니다.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이 이름을 할 거다 라고 해놨어요. 근데 수아수지 전에 어떤 이름이 후보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저는 지금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네. 받침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예시로 들면은 원래 수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름 후보가 자 세연이 있었습니다. 네 세연. 근데 요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수아가 이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마음에 듭니다. 왜 마음에 들어? 받침이 있어서? 응. 그 다음에 또 이름 후보가 또 뭐였냐면 윤하였습니다. 이름 후보는 세연이면 세연이라고 귀엽게 이름을 쓸 수도 있고 하는데 나는 다들 다 끝에 받침이 있어서 다 귀엽게 글씨를 쓰거든? 근데 나는 수아라우시가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이름을 좋아. 세연? 아 그래서 얘네들이 뚜아가 특히 뚜아가 이름을 받고 싶다고 막 딩딩딩 이렇게 말할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개명은 무슨 사유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잖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면 그럼 다 개명해 이게? 응. 이 이름이 너무 싫어. 그래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 이래야 개명을 해주는 거지. 나도 이 이름이 싫은데? 내가 지어줬는데 신청하면 어떡해. 아빠도 개명했잖아. 아빠는 저도 개명했는데요. 나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한 게 아니라 돌림자가 잘못돼서 호적신고를 잘못해서 바로잡느라고 신청을 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난 아빠 지금 이름이 좋은데 난 마음에 안 들어. 나 개명할 거야. 뭘로 개명할 거야? 세연으로? 그래? 그리고 네. 수지는 윤아로 개명할 거야. 그럼 오늘 이거 어때? 우리가 오늘 하루 정도 그러면 너희가 바뀐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자. 오케이 좋아. 수아는 오늘 하루 정도 그냥 세연으로 불러줄게. 세연 세연아 이렇게 불러줄게. 그러면 너희 이게 이름 후보였잖아. 세연이랑 윤아가 이게 왜 윤아인 줄 알아? 뚜지가 수지라고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연예인 배수지를 그때 좋아했었어가지고 나중에 딸이 태어나면 수지라고 지어야지. 그리고 이것도 소녀시대의 윤아야. 윤아
별풍 이름을 후보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지야, 어, 배수지 아니면 임유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아빠 따라한다고 자녀 이름은 장원영, 안효진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수지는 오늘 하루 종일 걸그룹 소녀시대의 유나, 유나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의 이름은 오늘 개명해주는 거야, 오늘 하루만. 자, 수아는 오늘 이름은 세연이고요. 엄마한테도 이따 뚜지의 오늘 공식 이름은 유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나도 바꿀래. 오늘 하루. 자, 오늘 나 이거 할게. 오늘 아빠 나도 해 보고 싶었던 이거. 아, 장원영. 오늘 아빠 사우나 할래. 네. 안 돼. 우리 엄마는 장원영. 엄마는 그냥 엄마 해. 와! 아빠 이름이. 뭐 엄마 아이 왜 그럼? 엄마 아이. 어, 그거 좋다. 엄마 아이유. 엄마 아이유. 아이유 엄마. 엄마. 엄마 말 좀. 장원영 아빠. 오늘 하루만 그래. 이름 바꾸자. 개명하자. 이름 바꾸자. 세윤아. 누나야. 엄마한테 이름 아이유라고 했더니 나가래. 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정말. 근데 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만 이름으로 좀 살아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우리 세연아 내리자. 자, 세연아 가자. 자, 우리 세연이 오늘 병원 왔어요. 기침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체크는 해야 되니까. 지금 상태 봐도 다 나은 것 같죠? 까불까불. 아직 다 낫진 않았겠지. 근데 아주 가끔 기침하니까. 우리 세연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이참에 딱 뿌리, 이참, 아니 뭐야? 왜 또 갑자기 기침하는데? 안 하다가. 일부러 하면 안 돼. 자, 우리 세연이 들어가자. 이름 말하고. 세연이라고. 아니. 뭐라고 말해? 세연이잖아. 병원에서 세연이라고 하면 모를 텐데, 어떡하지? 세연이 하나도. 알았어. 지금 열 됐는데, 열 없다고 합니다. 끝. 진료를 보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또아가 지금 보면, 아, 또아래. 아, 미안해. 깜빡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연이가, 지금 보면은, 나쁜 균은 지금 거의 나오지 않았고, 지금 하나가 약간, 그러니까 경미하게 폐렴인데, 항생제 하루만 더 먹고, 기침약 3일만 더 먹고, 이제, 괜찮으면 안 와도 된대요. 열도 없고, 아, 선생님이 괜찮냐고 하길래 제가 이랬어요. 아니, 상태를 보세요, 선생님. 완전 괜찮지 않나요? 우리 세연이. 자, 약 지어서 가자. 너 이제 괜찮으면 다음에 오지 말래. 또 해가 될 것 같아요. 약국에 왔는데 이게 있거든요. 또아가 자꾸, 손가락을 잠깐 뜯어가지고, 맨날 혼나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약관인데. 응? 우리 유나가, 지금 유나가 지금. 어색해. 우리 유나가 지금, 뭐야. 지금 큰 거 차고 있잖아. 세연아. 이거 유나 사다 주고 자. 좋아할 것 같아. 자, 우리 유나. 이거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짠. 손가락 부목입니다. 엄마! 작은 거야, 소. 아이유 엄마? 차은우 아빠가 손가락 분목 사왔어. 이거 너 이거 손가락 많이 답답하지 않아? 이거 타면? 응. 그치? 요거 차면 어떨까 해서 마침 작은 사이즈가 있어서 아빠가 사왔어요. 얼마나 어떻게 차는 거지? 이걸 보고 해봐. 오! 딱 맞기도 해. 이거를 살짝 구부려서 쓰는 것 같은데 잠깐만. 좋아? 괜찮아? 이제 그거 차라. 어? 하나 더 사올 거야. 두 개 있었는데. 오, 좋다. 이제 좀 손이 편해졌어. 아, 다행이다. 봐봐. 이거 막 잘 벗겨지고 그러진 않아? 응. 오, 괜찮다. 이게 훨씬 편하겠다. 그지? 응. 와, 우리 유나 만세. 애들이 요즘 좀 빌빌거려서 고기 좀 먹이려고 왔습니다. 뚜맘은 지금 정말 극한의 다이어트 중이라. 뚜맘. 아, 맞죠. 아이유 엄마. 아이유는 지금 극한의 다이어트 중이라 함께하지 못했고요. 지금 세연이하고. 세연이냐,
지금 세연이랑 유나 왔어요. 자, 아 우리 세연이가 많이 좋아져서 엘리베이터 가자. 아 엘리베이터 가자. 뭐 굳이 그걸 걸어 올라가는데 왜? 아, 젊은 게 좋아. 저는 2층이어도 엘리베이터인데요. 쟤네들은 무조건 걸어 올라가요. 대단하죠. 문 앞에서 짠 이러고 있겠죠. 안 봐도 미디어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우리 세연이랑 유나 손가락이 많이 편해졌나봐요. 여기가 날카롭거든요. 종이 접을 때 종이 접을 때 좋아? 되게 좋아. 종이 접을 일이 많이 있진 않지 않나? 어쨌든 그전에 찾은 것보다는 편하지? 응. 야 이거 하나 더 사올걸. 아. 근데 이게 너무 조이면은 피가 안 터져. 아니 너무 조이면 안 되지. 그래서 아까 뺐던 거야. 그래 유나야 그러면 안 돼. 지금 저희 영상 중간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당황할 수도 있어. 어? 유나? 세연? 세연이가 이름 바꾸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한번 바꿔주고 있습니다. 세연으로 바꿔. 세연으로 진짜 바꾸면 안 되냐고? 근데 이름 바꾸는 게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꾸는 게 아니야. 난 수지가 좋아. 어? 나는 원래 이름. 너는 원래 이름 좋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얘 이름이 왜 이름이 왜 싫은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돼. 받침이 없어서 그냥 바꾸고 싶어요. 넌 아마 바꾸는 이유가 안 될걸? 자신의 이름을 줘도. 너네 그거 알아? 요즘에 두바이 초콜릿 뭐 신제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밥 먹고 두바이 초콜릿 좀 사가지고 갈래? 그래. 좋아. 아 뚜맘. 아 뚜맘이래. 아이유 엄마한테 좀 미안하네. 우리끼리만 먹고. 왜? 우리 엄마 아이유라고 왜 말을 못해? 정말 창피한 거야? 응? 4인분 시켰고요. 지금 폭풍흡입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유나랑 세연이 응? 너무 잘 먹어. 너무 예뻐. 잘 먹어야 빨리 낫는 거 알았지? 와 지금 저희 4인분 시킨 거 다 먹었어요. 우리 대단한 거 같아. 아직도 먹고 있어 얘는. 와 밥도 다 먹었고. 와 너네는 꼭 이렇게 셋이 나오면 잘 먹더라. 와 장난 아니야. 여기만 오면 잘 먹어 애들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개명을 해서 하루를 살아봤는데요. 자 우리 찬우 어? 유나 세연 세연이랑 이름 마음에 드는데 내일 더 수아라고. 근데 진짜 바꿔달래 세연으로. 어세연? 어 이상한데 어세연? 어서 어세연? 싫어졌어! 싫어졌어! 우리가 어시니까 어서세연! 어서세연! 이 뭐였지? 누구였지? 유나 유나 내가 세윤! 아니야 어서세윤! 아니야 어서세연이지. 웃기다. 어서세연! 아 어쨌든 너희들의 이름 엄마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너희들의 이름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 이름에 애착을 가져주세요. 아빠가 진짜 고심 끝에 지은 이름이잖아, 그지? 어? 아빠가 진짜 이름 듣는데 생각 많이 하고 지은 거야. 아빠 그때 배수지 좋아해가지고 수지를 지었대. 배수지 대 임유나랑 싸워서 배수지가 이김. 임유나 누군지 알아? 소녀시대. 소녀시대. 솔직히 배수지 얘기한 건 다 그냥 과장이고, 어? 그냥 수아수지라는. 그냥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어. 맞아.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야? 맞아. 이제 수아서 어떻게 거짓말이야? 얘는 그 말이 너무 정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말은 안 믿어. 수아수지라는 이름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딸을 낳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대명해. 내가 대명해. 지금 딸을 낳았다면 아마 윈터 카리나로 짓지 않을까. 오카리나 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픽션이고 농담인 거 아시죠? 찐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아가 일단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름 바꾸고 싶다고 해서 오늘 그냥 이름 바꿔서 하루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름 바꾸고 싶으면 그냥 하루씩 바꿔서 살아. 알겠지? 서류상으로 바꾸는 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예쁜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